이벤트 했었던 거 오늘 추첨 하러 왔거든요. 주시죠. 아, 로그 씨. 아, 저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가져오시나. 아, 뭐 옛날에 쇼 행운 열차처럼 이렇게 차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여기서 뽑아주시면 되는데 80 몇 분께서 달아주셨거든요. 행운의 11분이 상품을 가져갑니다. 10분은 커피 교환권, 한 분이 이제 고가의 고래 주병 세트를 받아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교환권 받으실 10분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당첨자는 정답! 이나트 보는 것도 힐링되네요. 체크체크님이십니다. 체크체크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하나 뽑을게요. 정답! 이나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찾아가진 않지만 널리 알려져서 예약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감동받았던 것. 아, 그래요? 네. 제가 뽑았네요? 네. 내양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이나트입니다. 건강기념품으로 완전 좋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도자기에 멋진 사랑의 메시지를 넣어 선물하면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이나트입니다. 이름도 예쁘네요. 이은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핑퐁. 김핑퐁? 김핑퐁2님이신데 이나트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이나트 당첨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경 지명이 있으신 분인가봐요. 자, 정답 이나트.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 기념품을 만들다니 아이디어 굿인걸요. 아, 마지막이 좋네요. 탱크님과 함께한 울산 잡고 재밌게 봤어요. 임유리님 축하드립니다. 안소희님이요. 인아트 매우 재밌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지금처럼 축하드립니다. 정답 이나트. 코로나19 이후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추억 하나 생길 듯 합니다. 프로 최프로. 만약 획 하나 잘못 그으면 어쩌지? 조마조마했네요. 정답 이나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신 게 티가 나네요. 제가 획을 하나 잘못 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답은 이나트입니다. 울산에 도자기 만드는 곳이 있었나요? 멍뭉이님 축하드립니다. 멍뭉이. 축하드립니다. 커피 교환권 10분은 다 뽑았습니다. 자, 이제 뭐 대망의 고래 주병. 네. 아주 고가의 고래 주병 받으실 빈공은 누구신지. 요거는 대표님 뽑아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연. 김수현님입니다. 정답 이나트 응원합니다. 이렇게 잘 꼬리점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잡고 분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잡고요? 네,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을 끼워서 쓰시도록 한 거거든요. 또 어디서 이걸 만나볼 수 있죠? 버블업이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들 홍보하는 단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울장다라는 홈페이지에도 저희 제품들이 더 추가를 해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우선 잡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모든 분들께 행운이 돌아가지 못했지만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나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울산 잡고!